공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유치되면서 전남 지역의 농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래기술 혁신 기능이 집약된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로 조성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사회는 전남의 미래 농산업을 이끌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현안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반대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증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농산업에 진출하는 우회로가 될 것이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냐, 그 사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1600억 원의 70% 이상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뭐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특정업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지역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선결 현안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과 가격 안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전남은 올해도 생산량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양파와 대파 등 작물들이 대량 산지 폐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이게 해년마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정부가 손을 놓고 어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이 사업이 마치 미래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 사업인 만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폭넓은 소통과 협치가 새로운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